네, 다음은 대구의 구청장과 군수에 당선된 당선인들의 소감과 포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좀 밀고 좀 개발할 때는 좀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을 좀 개발을 해서 교육 환경도 좀 바꾸고 하는 그런 중구가 되도록 제가 한번 구정을 이끌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과 국민 행복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서 국민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면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말씀으로 서구의 발전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남구를 잘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정말 남구 민심이 어떤 건지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모든 분들을 국민들을 제가 포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앞으로 남구를 챙기고 정말 새롭게 우리 도약하는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들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서 반드시 북구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북구 발전은 주역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가장 첫째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자영업 또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달서구는 또 3000을 새로 시작하는 중단대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달서구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달서구를 3000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한 새로운 또 일터를 마련하고 또 나아가서 교육을 명성을 높이면서 또한 환경은 물론이고 문화를 통해서 달서구의 삶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그런 식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선 소임을 맡았습니다.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달성을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픈 일도 많습니다. 최고의 달성 만들겠습니다.